안녕하시죠? 예. 아, 오늘은 아주 예쁜 쌍둥이 아가들을 그립니다. 쌍둥이 아가들. 이 사진은 아빠께서 직접 그 사진 찍으신 걸 보내주신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찍은 거가 있습니다. 머리가 곱상하게 내려왔네요.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됩니다. 귀엽죠?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하나만 그려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쌍둥이라도 아주 똑같은 쌍둥이가 있고 조금 얼굴이 다른 쌍둥이도 있죠. 예. 위에 전등불 불빛을 받아서 위에는 밝습니다. 밝고 반짝이는 기름 바르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머리칼입니다. 귀엽죠?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 쌍둥이들은 상당히 많은가 봐요. 인터넷에서 좀 들여다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거의 비슷해진다고 하네요. 예쁜 턱, 귀엽게 토끼 이빨처럼 딱. 나 이런 어린이 그릴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앞에 이 아마 식사 도중에 찍은 것 같아요. 앞치 턱받이 앞치마를 딱 걸친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는 식당에서든가 아마 그 턱받이를 어깨에 걸치고 식사 중인 것 같아요. 식사 중에 아빠가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굵은 손 들어가 보죠. 머리가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걸 그려야 돼요. 하나, 둘, 셋, 착, 착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도 더 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좀 나눠지네요. 살살 나눠지면서 이렇게 되네요. 예. 이게 광선이 비치는 거죠. 이렇게 쫙 비칩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리캉으로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리캉 머리죠.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턱받이 멜빵을 하고 뒷편에 원래 옷은 진한 옷으로 딱 입었네요. 예, 눈동자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입니다. 예, 예, 사인 여기다가 살짝 넣죠. 살짝 올리고 사인을 하나 넣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바로 이어서 또 쌍둥이 하나 더 같이 그려야죠. 같이 그립니다. 네, 같이 그려야 됩니다. 쫙 올립니다. 여기는 아주 또 같은 쌍둥이라도 이렇게 좀 개구스럽게 딱 웃었네요. 장난스러워요. 예, 귀엽죠? 귀여운 포즈로 장난스럽게 포즈를 취했네요. 장난스럽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여기도 이빨이 토끼 이빨처럼 이쁘네요. 귀엽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머리칼이 재미있게 뻗쳐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손을 V자로 했는데 그거는 제가 원래 그 스케치상에서 V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머리칼 둘 셋 넷 짠짠짠 하고 짠짠짠짠 여기다 이렇게 됐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머리가
장난스럽게 다 펼쳐져 있네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장난스럽게 되어 있네요. 턱도 이렇게 장난스럽게 약간 두터기처럼 되어 있네요. 귀엽죠? 난 이렇게 귀여운 어린이들을 그릴 때 난 제일 기분이 좋아요. 스마일 바지 하나 있네요. 스마일 배치. 짠짠. 그리고 예, 스마일 배치. 그리고 여기 무슨 영어가 써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런 큰 진한 사인펜 들어갑니다. 됐고. 자, 이렇게 됐고. 여기서 가지런하게 이렇게 약간 머리가 약간 반곱슬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약간 반곱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쌍둥이라도 좀 다르면은 머리가 한쪽은 저기 약간 곱슬이가 한쪽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여기 이쪽 혀는 곱게 차리고 사진 찍은 것과 지금 이 사진은 아마 그 개구스럽게 막 움직일 때 사진 찍은 것 같아요. 영어가 뭐 써 있습니다, 여기. 네, 사인 들어갑니다. 사인을 들어갑니다. 여기 딱 올려놓고 사인 들어갑니다. 예, 키워드는 뭐냐면, 개구장이들입니다. 개구장이들. 그래서, 이 두 아가는 쌍둥이이지만, 개구장이들입니다. 개구장이들. 머리가 여기는 참하고 아마 이렇게 빗질 한 다음에 사진관에서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평소에 스냅 사진으로 즐겁게 놀고 있을 때 찍힌 사진입니다. 자, 그럼 이 두 영상 함께 공유하셔서 카톡에 딱 담아놓으면 즐거운 예쁜 추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 감사해요. 개구쟁이들 행복하세요. 올해는 재미있게 지내십시오.